아까 하던 얘기 조금만 더 보태면 중간학파는 마음법이 실체가 없다. 공 쪼개면 다 실체가 없다. 무상하다.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공이라고 한 거야라고 금강경과 유마경, 화엄경들을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화엄경도 금강경도 다 죽어버려요. 다 죽이는 짓이라고요, 지금. 이 파드마산바바는요, 유식학도 아니에요. 그냥 그걸 그대로 이해한 거예요. 화엄경, 유마경, 그런 금강경, 반야신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해하니까 뭐라고 나와요, 말이? 우리 안에 금강불개의 마음이 있는데 영원히 다이아처럼 무너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마음이 있느니 이게 벌써 중간학파는 싫어합니다. 이런 얘기를 공해야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게 진짜 중간학파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근데 어떤 무슨 의식이 하나가 영원히 죽지 않고 있다, 태어난 적이 없는 의식이 있다 이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있어서 윤회와 열반의 모든 현상, 즉 모든 현상들, 마음법이 다그 금강불개심에서 나왔다. 이를 통해 모든 현상은 근본적인 청명한 빛의 마음, 이 공적영지 참나의 화현일 뿐 고유의 자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이게 법공이 지금 실체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달라이라마께서 강의 중에. 이게 법공의 실체인데 이걸 법공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놀랍게도 달라이라마께서 강의할 때도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보세요. 마음법이 독자적 자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독자 자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참나의 화현으로서만 존재한다니까. 이게 법공의 진짜 의미예요. 모든 금강경 개통, 반야부 개통, 저기 화엄경, 유마경 모든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공이 뭐냐면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지금 제가 독자적 자성을 가지고 여러분과 분리돼서 존재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참나가 알아차려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촉감과 어떤 시각적 정보, 이 후각적 정보, 이런 오감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 안에 존재하는 모든 거는 여러분 참나의 의지에서 존재합니다. 독자적 자성이 있지 않다는 건 이거예요. 따지면 독자적 자성이 있죠.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선 자성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여러분 참나의 작용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는 게 법공의 핵심이에요. 지금 법공의 핵심을 정확히 설명해 놓으시고 법공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법공 얘기할 땐또 쪼개고 무상하고로 들어간다고요. 이 병통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런 법공을 중간학파식 법공만 주장하는 분도 파드마산바바의 이 계열의 경전을 강의할 때는 저걸 얘기하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이게 근본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이건 이 학파를 초월해서 근본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부정하려고 하죠. 이 금강심 자체는 더러움으로부터 자유롭고 아무리 우리 마음이 번뇌에 쌓이더라도 그 심오한 가장 심오한 의식, 이 참나 자체는 활활 발발한 모습의 근원은 어떤 더러움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이 금강심, 다이아 같은 마음은 무시일에 청정하며 두루 좋은 것이다. 이게 아트만이죠. 이게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아트만 사상을 부정하는 게 중간학파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트만도 공하다로 결론을 끝내야 되는데 지금 파드마산바바 계열은 계속 이 아트만과 같은 영원한 태어난 적도 없는 가장 심오한 의식이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거기서 우주가 나왔다는. 그럼 이게 아트만 사상으로 인도 아트만 사상과 하나가 될까 봐 불교 쪽에서 이 소승불교식 관점에서 끝없이 저항하는 게 중간학파의 모습이에요. 지금 가장 이 지금 지구상에서 대승불교 잘한다 소리 듣는 티벳불교에도 들어가 보면 실상이 지금 중간학파가 지배하고 있다는. 그럼 이 중간학파의 이 개념이 수많은 참나의 체험들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나가 딱 누르고 공한 거야. 공한 거야. 영원한 건 없어. 공한 거야.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다 공해.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수십 년을 들어보세요. 참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일체가 공한다는 걸 수용하라는 것만 배우지. 공하다, 공하다. 어차피 다 무상하고 공하니까 서로 사랑하고 지내, 사이좋게 지내. 이 결론밖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강의가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 공은 엄청 들이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파드마산바바 얘기 이 한마디 참나에서 윤회고 열반이고 다 거기서 나왔어. 거기는 어떻게 들어가는 이 책에 나와요. 판단 중지를 하라고. 개념을 쓰지 마시오.
이게 화두를 쓰는 이유입니다. 몰라 이먹고 해버리면 그 자리 바로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또 그런 대승에서 선불교의 전통을 갖고 있는데도 또 못 써먹고 있어요. 또 화두선도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꼬여버린 이 상황을 딱 깨려면 그냥 바로 참나 들어가는 법, 몰라 하고 바로 참나 들어가서 그냥 공 깨닫고 일체가 오온이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그 극치가 뭐가 나오냐면요. 육바람이요. 그 극치의 육바람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공 복공의 극치에 가면 여러분 참나 여러분 에고 안에 참나가 생생하게 아까 표현 좋죠. 활활 발발하게 즉 활발하게 나타날 거죠. 그 이 참나만 따라서 살다 보면 이 참나가 어떤 성질머리를 가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딱 새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나만 있어요. 여러분 만나보면. 이 참나랑 지내다 보면 참나의 성질머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 성질머리가 뭐냐. 남하고 나누라 그러고요. 남한테 죄짓지 마라 그러고 진실이면 수용하라 그러고 놀지 말고 정진하라 그러고 양심 육바라밀의 구현에 선정 늘 깨어있으라 그러고 늘 자명하게 판단하라고 그래요. 같이 지내본 양반만 알 수 있습니다. 육바람. 그래서 육바람일이 법공의 극치인 거예요. 마음법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고 이게 견성은 이미 했죠. 이 정도면 확철대오 얻으신 거예요. 확철대오 얻은 양반이 참나와 함께 더 이 살아가다 보면 참나의 성질머리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성질머리가 참나의 성질머리랑 공명하게 돼요. 내가 보살이 돼가. 그러니까 예전 내 기질대로라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려고 했더니 상대방 마음 한번 와닿게 되고 죄짓고 싶지 않고 상대방 입장 수용한 뒤에 양심의 힘을 실어줬더니 더 깨어서 보니까 이게 옳은 것 같아요. 그렇게 움직여버립니다. 그러면 참나랑 오래 함께 잘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인격이 바뀌어가요. 그 10단계를 써놓은 게 화엄경 10지품이에요. 그래서 10지까지 가고 나면 이제 하느님 같은 존재가 돼버려요. 그 정도의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끝없는 공부고 이게 화엄경이나 유마경, 금강경, 반야경이 한 목소리로 내는 경이 그 참뜻인데 대승의 참뜻인데 요거를 쪼개고 쪼개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선불교는 견성만 하면 끝인 줄 알고 육바라밀이 귀한 줄을 모르고 육바라밀은 학은기나 하는 거라고 합니다. 오히려 견성이 더 높은 줄 알아요. 견성은 지금 자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선불교의 견성은 법공 수준밖에 안 되고 아라한 되자는 건 아공 수준이고 육바라밀하자는 게 구공 수준입니다. 제일 높은 차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바라밀을 논할 정도 되면 이 보살에 제대로 입문하신 거예요. 보살 검은띠. 자, 제가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요? 부부 사이가 안 좋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하고 나온 날 막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은 있어요. 부부싸움하고 나와서 싸운 바람일 이런 거 강의하고 싸워라 막 이런 싸운 김에 그냥 싸워라 막. 싸움 또한 참나의 작용일 뿐 하면서 또 좋은 경험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보살은요 인간의 어떠한 경험도 다 수용하면서 육바람일로 살짝 양념만 딱 쳐서 맛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요리사가 보살입니다. 안 그러면 그거는 아라한이나 저 산속에서 견성했다는 확철대오자밖에 안 돼요. 보살은 아니에요. 보살이 엄청난 건데 한국 불교가 지금 보살을 아주 평가절하해가지고 그냥 절에 그냥 가입하면 여성분들은 그냥 보살이죠. 이게 그냥 보살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보살 사관학교를 나와야 보살이 되면 보살 귀한 줄 알 텐데 그냥 가면 가입하면 보살이 되니까 진짜 보살은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이 지구에 인류 중에 보살이 많아지면요 지구는 게임 끝나는 거예요. 보살 51% 되면요 인류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가버려요. 이 땅은 그냥 정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절 많이 지어서 정토가 아니고 보살 많아지면 그러니까 사람한테 작업을 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정토거든요. 그 마음이 열린 사람이 51%다 그러면 거긴 정토입니다. 그건 우주 어디 가도 정토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 격앙됐을까. 아무튼 일체가 탐진체 장용인 줄 알고 그 티끌 하나도 귀한 줄 알고 하시는 그 마음이 다 보살심. 그걸 육바라밀로 굴려쓰고 이게 보살심의 핵심이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야 유마가 이해됩니다. 자, 가볼까요? 유마는요, 비록 세속의 옷을 입었으나 사문의 위엄과 공덕을 갖추었고, 그러니까 이 유마는요, 거사죠, 거사. 승려가 아니에요. 일부러 주인공을 거사로 택했습니다. 그럼 또 불교 신자여야 거사라고 요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꼭 그런 차원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지만, 그러니까 지금 유마거사는 재벌이에요. 돈이 많은 부자인데 불교 신자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거사라고 한 거지만, 이 거사를 택한 이유는 불교 신자냐 아니냐도 사실 초월해 있는 거예요. 겉모양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 육바라밀대로 굴러가고 있으면 그 양반은 불교 신자. 그러니까 진실한 불교의 그 신자죠. 그래서 불성대로 사는 사람이 불교 신자지 어느 정파에 가입했느냐, 지금 그런 차원의 신자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이 부처님과 함께, 신과 함께처럼 부처님과 함께, 불성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세속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에서 볼 때는 부자 누구? 유마. 그런데 사문의 위엄과 공덕을 갖추고 있어요. 진실하게 도를 닦은 사람한테 풍기는 그 위엄과 공덕이 있어요. 이건 육바라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마거사 안에 참나가 온전히 자리를 잡아서 온전히 맛을 내기 시작하면요, 삶이 육바라밀의 맛으로 이렇게 이게 점점 이렇게 그 물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행이 잘 되냐 안 되냐는 여러분 인격이 육바라밀로 계속 변해가야 돼요. 여러분 에고가 육바라밀스럽게 자꾸 바뀌어가면 여러분 공부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선정 하나만 봐가지고 나 하루에 선정 몇 시간 했느냐로 보살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찰나찰나 정신 차리고 사느냐, 예, 자명하게 판단하느냐, 그렇죠? 이게 무슨 자기랑 친하다고 옳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남의 입장까지 배려하고 남의 이익까지 배려해 주느냐, 룰을 인생에 했던 지켜야 할 선은 지키면서 사느냐, 받아들여야 할 거는 받아들이면서 사느냐, 자기한테 자기 애고에 치욕적이더라도 감내할 건 감내하면서 사느냐, 쉬지 않고 계속 이 양심을 잘할 생각을 하느냐. 아무거나 정진하시는 거 아닙니다. 육바라밀에 대한 정진이죠. 참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는 힘이 나와야 돼요. 그럼 다 어디서 나오냐, 이 좋은 덕목들이 참나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거 아셔야 돼요. 에고는 거들 뿐입니다. 에고가 주가 되면요, 이 참나 무시하고 육바라밀을 에고가 만들어요. 이런 게 보시야, 이런 게 지게야 하고 자기가 만들어버려요. 그럼 꽝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유량공덕이에요. 무량공덕이 왜 나온지 아세요? 무량공덕?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은 하나님이, 부처님이 직접 내 안에서 작업을 하게 상황 판 깔아주고 에고가 도와주기만 하면 그건 하느님이 하고 부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무량공덕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내가 해버리면 유량공덕이에요. 딱 에고가 잔깨 부린 만큼, 착한 일 한 만큼 딱 그거 먹고 떨어져야 돼요. 근데 맡겨버리면 그냥 무량인 거예요. 그 자체로. 아무리 사소한 일도 무량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밥 한 숟가락 떠주고 무량공덕이라고 그러면 저게 무슨 무량이야. 딱 한 숟가락 떠줬으면 나중에 누가 한 숟가락 자기한테 주겠지. 에고 계산으로는 그런데 줄 때 부처님 마음으로 주면 그건 그냥 무량공덕이에요. 부처님이 그 순간에 보살로 화현해서 그 사람한테 밥 한 숟가락 떠준 게 돼요. 그거는 불성이 하는 게 돼버리면 그건 무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의미지? 노자가 말한 유의, 무의랑 같은 개념입니다. 유의는 인간이 꿰부려서 하는 거예요. 무의는 우주의 도가 나를 통해서 그냥 펼쳐지게 도와주는 걸 무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좌지우지 안 하고 우주가 하고 싶은 거를 구현하게만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유마거사는 세속에서 세속의 어떤 명함을 갖고 살아가지만 사문의 위엄과 공덕이 있다. 아주 수행자의 그런 공덕, 아주 그 이거는 그 불성과 하나됨에서 나오는 공덕이겠죠. 무량 공덕을 말하는 겁니다. 위엄과 무량 공덕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주인공한테 맡기고 살아가니까 육바라밀대로 처리해 버리니까 위엄과 공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위엄이 있냐? 에고에 휘둘리지 않으니까 위엄이 생기죠. 비록 속가에 머물렀으나 그냥 처자식도 있고 그 좋은 집에 살았겠죠. 부자니까. 하지만 삼계에 집착하지 않았으며 속가에 세속의 눈으로 보면 저 양반은 숲에 절에 안 살고 세속의 집에 산다라고 하지만 유마의 내면은요 삼계를 초월해 있다.
불성의 세계, 참나의 세계에 논일고 있으며 처자가 있었으나 항상 청정한 행위를 닦았고 처자가 있었어도 그 처자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죄짓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처자가 있었으나 청정한 행위를 닦았고 막 이런 말을 듣고는 막 그 당장 이런 데서 막 아이디어 얻고 영감 얻는 분들이 있어요. 오, 일제 그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이제 우리는 청정하게 살자고 해야지 막 이런 바로 막 엄한 데서 이렇게 보살도 아닙니다. 그래서 청정한 행위를 해라 하니까 막 방에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 짓지 말라는 거지. 죄냐 아니냐를 봐야지. 이게 다 그것도 욕심입니다. 나 맑아지자고 남 마음에 상처 주고 이게 청정한 행위입니까?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꼭 잘못 오해하실 만한 구절들을 제가 좀 풀어드리는 거예요. 인도에서 청정한 행위 그러면요, 뭐 일체를 금지하는 거예요. 막 성관계도 금지, 다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청정한 행위로 보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처만 있고 자가 없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처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살면서도 저 사람 가족들이랑 어울리는데도 참 육바람이를 잘 지켜 이 정도 느낌으로 접근하시라고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육바람일이나 호흡법 가르쳐드리면 이걸 제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결혼 안 하는 건데요. 그래서 왜 자꾸 가족부터 버리려고 하세요? 그래서 자꾸 도를 논하려면 가족부터 버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집 나와야 되나요? 아니요, 나오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유마고사 읽을 때도 그렇게 읽으면 안 되잖아요. 처자식들하고 참 잘 놀고 하는데 육바라밀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절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권속이 있었으나, 권속은 뭐냐면요, 불교에서 권속이란 말 참 많이 나옵니다. 불경에서 권속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측근들, 권속이. 그러니까 지금요, 저기 아라한들은요 권속이고 뭐고 없어요. 자기 혼자 열반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남도 나도 없고 열반의 세계만 있잖아요. 그런데 대승에 오면 권속이 중요해집니다. 왜? 부처도 보살들하고 팀플을 해야 보살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승에 오면 목표가 달라집니다. 자, 소승의 목표는 뭐예요? 나의 해탈. 대승의 목표는요? 불국토 건설입니다. 불국토는 어디 있어요? 시공 안에.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을 계속 정토로 바꾸는 게 보살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 동지들을 만들어야겠죠. 그 동지들이 권속이에요. 그래서 부처가 권속이 없다 그러면 덕이 없는 거예요. 자기랑 뜻이 합하고 자기를 따를 동지를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속이 많아야 보살도를 잘한 부처가 됩니다. 보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승의 불보살은 권속이 많아야 돼요. 자기랑 함께 할 수 있는 동지가 많아야 돼요. 아시겠죠? 권속이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도 혼자 안 오잖아요. 이 구름 타고 천사들이랑 온다고 되죠. 천사가 예수님의 권속이에요. 예, 자기가 이제 거느리는 사람들.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 권속이 이게 재밌어요. 대승은 이 달라요. 권속을 강조하고 불국토를 강조하는 게 기독교랑 진짜 통합니다. 천국을 강조하고 천사들을 강조하고 이 제자들을 키우고 하는 이 제자들을 키워도 이 초기 불교처럼 열반에 들게 하는 목표가 아니라 함께 천국을 확장하자 이런 느낌의 제자들을 키우죠. 이런 존재들이 권속이에요. 그래서 이 대승에서는 권속이 아주 강조됩니다. 영토, 권속 이런 게 강조돼요. 그러니까 불국토는 내가 만든 나라고 권속은 그 나라에 사는 또 이 뭐죠? 국민들이 되는 거죠. 권속이 있었으나 항상 멀리 여임을 즐겼으며 권속이 있다고 또 권속들한테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사장님들이 많이 들어야죠. 부하 직장 그 부하들이 있었으나 항상 멀리 여임을 즐겼다. 사장님이 너무 가까이 가면 또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 여임을 즐겼다는 건 항상 그런 또 막 무리를 지어서 거기 패거리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항상 정신 차리고 살았던. 자기를 많은 사람이 따르더라도 거기에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초연하게 자기 육바람을 할 것만 잘 연구하면서 갔다는 게 여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로부터, 무리 중에서도 항상 고독을 즐겼다는 거예요. 고독을 즐겼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아예 떠나서 가버리면 되잖아요. 이거 이런 걸 보면 답답합니다. 아라한 불교를 공부하는 이 소승 입장에서 이거 이 구절 읽으면 다 답답해요. 세속의 옷을 벗어 이런 거고 속가에 머물지 마. 처자는 버려 이런 거죠. 일단 행복해질 거야 막 이런 돌을 안 닦아도 처자만 버리면 행복해질 거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제일 그게 뭐예요? 가족이요, 가족. 그 카르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잖아요. 돌을 닦는다는 게 저도 연구해봤어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왜 자꾸 가족을 버리려고 하지? 그래서 돌아보니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사실 내가 그 스카이캣을 봐도 자녀가 없다면 그런 거 안 겪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있다는 게 진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엄청난 짐이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 불교는요. 진짜 버려버려 이거예요. 그럼 진짜 자유로워져. 근데 대승은 안 그래요. 그거 어떻게 버려요? 그걸 카르마 업보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나와 함께할 진짜 이번 생에 찰나찰나가 아까운 소중한 인연으로 보자는 거거든요. 대승은. 그러니까 그렇게 보진 말아요. 처자를 버려. 소승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권속이 있었으나 권속을 버려. 패거리 짓지 마. 이게 법구경에 계속 강조되는 겁니다. 친구들 버리라고. 진짜 아주 그 진짜 훌륭한 도반 몇만 챙기고 나머지 다 버리라고. 사람들하고 모여서 노닥거리지 마라. 다 그런 내용이에요. 소승불교의 핵심 내용들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반대로. 권속들과 권속들이 있어야 돼. 하지만 마음은 항상 그들로부터 떠나 있어야 돼. 비록 보배로 장식된 옷을 입었으나 이거 벗어 이러겠죠. 소승불교라면. 야 보배로 장식된 옷을 왜 입어? 어, 또 입어야죠. 그렇죠? 구찌를 입고 싶으면 입으셔야 돼요. 저는 입고 싶으시면 입으세요. 그렇죠? 아니 사람이 그거 입고 싶다는데 그걸 왜 그렇죠? 훔쳐서 입는 거 아니라면 자기 입고 싶은 거는 입어야죠. 저는 그런 주장입니다. 내 탐진치에서 꼭 하고 싶다는 건요 적절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별일 아닌데 안 해주면 애고가 두고두고 그거만 생각합니다. 다른 데로 못 나가요. 애고가 그거 해결이 안 되면 못 나가요. 지혜로운 보살들은요 적절히 충족시켜주고 보살도 하러 가자고 할 수 있어야 보살이. 그 작은 거에 걸려가지고. TV 안 보여줄 거야. 여러분 당장 스마트폰 뺐으면 여러분 거의 뭐 누워 계실걸요? 끙끙 앓고 계실걸요? 그러니까 도대체 스마트폰이 뭐라고 왜 그걸 뺏고 전전긍긍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시간에 육바라밀을 하세요. 우리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요. 지금 부지런히 육바라밀을요. 자기 에고가 빵꾸가 나고 막 문제가 생겨도 그 이상 육바라밀 열심히 해서 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돼. 아무것도 안 하면 아주 괴로워져요. 또 다른 괴로움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에고 다루는데 아주 서툰 방법들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보배로 장식된 옷을 입었고 그러면 자기 격에 맞게 입는 거죠. 그것도 자리에 맞게 입는 거죠. 입대 그 보배로 장식된 옷보다 훌륭한 상호 보살로서의 그 사람한테서 풍기는 그 모습 진짜 맨몸에서 풍기는 모습 그 위엄이 있죠. 고개도 압도하게 했다. 장엄하게 장엄한 그 상호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니까 보석이 기죽을 정도의 보살로서의 어떤 당당한 풍모를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마는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옷 입었어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보석 그 돌멩이로 좀 치장하는 게 뭐라고 그거에 목숨 거세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마라 하라도 아니고 그거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땡기는 사람은 하는 거고 안 땡기는 사람은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보석이 돌멩이로 보이는 사람은 치장하고 싶지 않을 거고 그게 귀해 보이는 사람은 하겠죠. 그럼 그 사람 마음의 법계에서 그게 귀해 보여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선악이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단 그거보다 육바라밀을 닦아서 내가 만들어낸 나의 보신입니다. 이 상호는 내가 만들어낸 나의 모습 내가 카르마를 닦아서 만들어낸 내 얼굴에서 풍기는 그 상호 꼭 육신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신을 말해요. 육신 안에 있는 그 덕의 어떤 결정체 내가 이 육바라밀의 마음을 쓰고 살아온 내 마음의 내 인격의 그게 밖으로 풍겨 나오는 거죠. 지금 상호라는 건 육신을 통해서도 육바라밀을 통해 갈고 닦은 인격이 풍겨 나오게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 보석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살은요 보살도 다 탈 수 있습니다. 체험엔도 타고 다
제가 아는 좋은 차가 없어요. 뭐 페라리도 타고 다 타는 거죠. 보살,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네요. 보살. 보살은 어떤 짓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보살은 뭔 짓도 할 수 있어요, 보살이. 그 육바라밀에만 맞다면. 육바라밀에 안 맞는 걸 뭐든지 다 하겠다가 아니에요. 그게 나와 난 모두에게 이루어오면요, 별짓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살이에요. 마음의 벽을 좀 부수고 들으세요. 유마 얘기가 다 그거예요. 보살은 뭔 짓도 할 수 있다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음식을 남에게 받더라도 선정과 사마발절하는 것은 평등심의 극치, 다 선정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비록 음식을 남에게 받더라도 선정을 더 맛으로 삼았다. 남이 귀한 음식을 보시해주면 맛있게 먹되 내면에서 나오는 그 이 선열, 선에서 참선에서 나오는 그 법열이 있죠. 그 기쁨을 더 즐겼다. 참나와 함께하는 기쁨이 더 즐거웠다 이거예요, 유마는 항상. 맛있는 음식도 받아 먹어요. 대접해주면 먹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디 뭐 이렇게 저는 이런 거 받지 않습니다. 뭐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비록 도박과 바둑 등의 놀이를 함께 즐기더라도 도박도 하세요. 이분은 바둑도 하고 이 당시 막 도박 바둑이면 최고 사행성 놀이들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도박 바둑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는 최고의 그런 막 그 사행성 그런 그런 오락들도 즐겼어요. 함께 즐기되 실은 항상 중생을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남들하고 같이 노는 중에 이 사람하고 도박을 하면요, 같이 하다가 자꾸 깨어나요. 막 마음이 자꾸 차분해지고 바러지고 그런 정도 돼야 보살입니다. 그래서 저랑 놀면 여러분도 계속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랑 도박을 해도 같이 도박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씀과 함께 같이 공명하다 보면 나도 자꾸 건전해지고 도박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깊이 안 빠지게 되면서 오히려 더 귀한 게 깨달아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도박할 수 있나요? 이 보살이 하는 도박입니다. 그러니까 뭔 짓도 할 수 있어요. 육바라밀에 도움이 된다면. 근데 이제 법은 지키셔야 돼요. 잡혀가면 보살돌 못하니까 다 좋은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셔야 돼요. 왜냐? 굳이 법을 어겨서까지 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하실 거 아니면 지켜주시면서 해야 됩니다. 비록 일체의 외도의 법도와 의식을 수용하더라도 교회 가면 또 열심히 미사하고 합니다. 이런 분은 유마거사는 그랬어요. 힌두교 가면 또 거기 막 불 의식하면 불 피우고 다 해요. 외도면 다른 종교의 법도나 의식도 다 수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말들이 엄청난 말 아니에요? 아라한 불교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외도의 의식을 종교 의식에 참여해서 그걸 수용하겠다니. 하지만 불법에 대한 의욕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이게 참된 불교 신자예요. 아니 내 안에 있는 불성만 따르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강탈당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방편으로 외도 다른 종교랑 함께 놀되 항상 불성의 명령을 듣고 육바라밀 실천하는 사람이니까 불법에 대한 의욕이 무너지질 않아요. 아홉 번째, 비록 일체 세간의 글과 논의에 밝았으나 경전이면 경전, 뭐 논쟁이면 논쟁 다 남을 제압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으나 속마음으로는 그런 논쟁을 즐기지 않고 글을 즐기는 게 아니고 뭘 즐겨요? 법열을 즐겨요. 진리에서 오는 그 희열. 내 안에 육바라밀을 돌아볼 때마다요 엄청난 희열이 납니다. 보살들은 자기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무시일의의 금강심, 그 금강심이 나를 육바라밀로 인도하고 있는 걸 느끼면요 여기서 희열을 느끼면서 감동이 와요. 그러면 일지보살 이상해요. 그래서 일지가 환희지예요. 여기 참나만으로 그 엄청난 환희를 느낄 수 있으면 환희지입니다. 참나가 제시하는 육바라밀의 길을 선명하게 느끼면서 이해하면서 이 참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경지가 환희지입니다. 일지. 그래서 지금 뭐 유마고사는 일지 차원이 아니라 지금 사실 여기 묘사된 걸 보면 십지보살이에요. 보살로 하면 십지보살이에요. 사실 부처죠. 부처가 보살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당연한 거죠. 진리의 즐거움이 최고인 겁니다. 이분한테는. 비록 모든 마을의 모임에 모습을 나타내더라도 여기저기 마을회관에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해도
항상 진리를 설명함에 있어 가장 우두머리가 되었으며, 이분이 가면 항상 거기서는 이분이 진리에 있어서는 이분이 제압했다는 거예요. 이분 말이 제일 권위가 있고 확신에 차 있었고 사람들한테 그게 감명을 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해도 바리새파들이 볼 때는요, 바리새파들은 요즘으로 치면 막 신학대학 박사들입니다. 박사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이 촌놈이에요. 학위도 없는 사람인데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들보다 권위가 있고 확신이 확신에 차 있어요. 어디서 저런 권위가 오지? 이렇게 느꼈습니다. 당시에. 그게 지금 이겁니다. 이 양반이 마을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이분은 그냥 부자인데 돈 많은 사람인데 일반인 눈에는 진리를 얘기하면 다 제압해버려요. 이 사람이. 거기 있는 모든 뭐 브라만들, 사제들 다 제압해버립니다. 이게 신기하다는 겁니다. 또 11번째, 세상의 가르침에 따르기 위해서 높고 낮은 자들을 등에게 하는 일에 있어서 어긋남이 없음을 보였고,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 만나면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처신을 정말 잘했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처세술이 좋았다가 되는데, 이거는 불성의 작용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마고사는 그때 모든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낮은 사람한테도 최선을 다하고 높은 사람한테도 최선을 다하고 항상 어긋남이 없게 적절하게 육바라밀에 맞게 했다. 요거 아셔야 돼요. 육바라밀에 어긋남이 없게 하려면요, 이거 다 챙기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게 원래 왜 그러냐면 육바라밀 이 여섯 가지 다 따져봐야 되나요? 당연해요. 왜냐? 여섯 가지 중에 하나만 안 맞아도 여러분 그 어긋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시, 지게, 인욕, 자, 남의 입장을 배려하라, 남에게 죄짓지 마라, 진실을 수용하라, 최선을 다하라, 양심에 깨어있어라, 자명하라. 이게 이걸 아셔야 돼요. 여섯 개의 항목으로 여러분 먼저 접근하시면 이 중에 몇 개 좀 빼먹어도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진리가 여섯 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참나 하나예요. 참나 하나. 불성 하나인데 불성이 하는 거를 에고가 이해하려고 보니까 여섯 개로 나눠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 여섯 개가 다 안 맞다 그러는 건 불성의 뜻이 아닌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원래 한 뜻이라고요. 불성은 이거 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게 진리인지 이해하려고 보니까 여섯 개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는 거예요. 에고가. 저게 참나 안에서는 여섯 개가 나눠져 있지 않죠. 나눠져 있으면서 완전히 하나인 거죠.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 걸 우리가 쪼개서 여섯 개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여섯 개 중에 뭐 몇 개만 빼먹어도 뭐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안에 따라 고려 안 해도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데서 이미 배려가 돼버려서 그래요. 다른 요소에서 배려가 돼서 그런 거지. 원래 한 덩어리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덩어리의 참나의 뜻을 이해하려고 여섯 개의 항목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세상 일에 어긋남이 없다는 건 육바라밀에 척척 맞았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비록 세간의 재물과 보석을 구하고자 하지는 않으나, 세간의 재물이나 보석을 구하려고 하진 않으나 세속의 이익에 있어서 익힌 바가 있음을 보였으며, 이 말로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죠. 세간에서 돈 버는 거, 보석 구하는 거, 이게 돈 버는 거죠. 결국 재화를 얻는 것을 자기가 에고의 욕심으로 구하진 않았으나 세속의 이익에 있어서 익힌 바가 있음을 보였다는 건요, 중생들을 돕기 위해서 돈도 열심히 잘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세간에서 익힌 바라는 게 돈 버는 재주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기술에 대해서 이미 익숙하게 자기가 얻어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보살은 방편에 능해야 된다. 돈 버는 방법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모두를 위해서는 돈도 열심히 벌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방법을 이용해서 그 말을 세속 이익에서 익힌 바가 있음을 보였으며, 말이 좀 어렵죠? 그 뭐겠어요? 그러니까 재물과 보석 구하는 방법이죠. 그것도 알고 적절히 활용했다. 이거 읽으면 자유롭지 않으세요? 이거 아침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읽어보세요. 엄청 자유인이 될 겁니다. 불교 신자를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자유로운 경지에 도달하실 거예요. 그 쪼잔한 데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괴롭히는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아닌 거죠. 지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지금 괴롭게 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빠져서 하루하루 막 근심 속에 살죠. 그러니까 좀 대범한 생각을 가지시라. 자유롭게 생각하시라. 단 여기서 이 예를 들면서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읍시다 그러면 소승이 돼버려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쪼잔한 거에 빠져서 사는 게 중생의 맛이고 그 쪼잔하다는 것도 사실은 참나의 자극이니까 귀해요. 그런데 좀 전체 속에서 그림을 보면서 술을 놓치는 거죠. 작은 일에 빠져서 큰 걸 놓치지는 맙시다 하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를 찾으셔야지 작은 거에 빠져서 큰 걸 놓치면 손해잖아요. 자,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논의롭고 이분은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거리로 달려가셨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자꾸 강남으로 나가보는 겁니다. 혹시 중생한테 이롭을까 해서. 제가 중생이죠. 그래서 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아무튼 나갑니다. 저라도 즐거워야죠. 그렇죠?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중생을 돕겠다. 일단 여러분이나 도우세요. 왜냐하면 아무도 여러분을 여러분만큼 사랑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를 자기가 먼저 사랑해 줘야 돼. 왜냐하면 다른 보살들도 나부터 챙겨주진 않아요. 내가 나부터 챙기지. 각자 자기부터 챙기고 자기 좀 살만하게 해놓고 남을 돕는다고 나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이 중생을 구제하겠다 그래서 나를 팽개쳐 놓고 남만 도우려고 하면 여러분은 또 다른 보살이 와서 구제해 줘야 돼요. 일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렇게 해서 남이 제대로 도움을 받을 리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챙기시면서 나도 좋고 남도 좋게 이렇게 육바람을 대로 살아가시는 모습입니다. 거리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여러 중생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왕의 업무를 처리했으며 이게요. 유마는 왕이 아니죠. 왕들이나 할 일들 할 수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살은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왕들이나 한 왕의 업무를 대신해 주기도. 그거 뭐 있잖아요. 그거 뭐 가난 구제는 뭐 나라님도 못해. 그럼 가난 구제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이게 왕의 업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왕이나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 국민 제일 걱정해 주는 사람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 왕의 업무라는 게 자기 나라, 자기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근데 왕은 오히려 자기 만족에 빠져서 국민들을 팽개칠 수도 있지만 보살은 중생들을 못 버리기 때문에 왕의 업무도 대신해 줍니다. 보살이 꼭 그 나라만 위해 움직이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 나라 왕의 업무도 대신해 줄 수 있다. 왜? 백성들, 국민들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게 저도 대선 나갔습니다만 대통령 돼야 큰일 하는 거 아니죠. 그냥 제가 유튜브만 뿌려도 그거 엄청난 일이에요. 왕이 할 일을 대신할 수도 있다고 옛날. 그렇죠? 옛날에는 왕이나 할 막 세종대왕 때 상강행실도 국민들한테 그 글자로는 어려워서 못 볼까 봐 만화 형식으로 해서 뿌리고 막 했어요. 그래도 어려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행위가요. 여러분도 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옛날에는 나라님이나 할 일을 하는 수도 있어요. 남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은 신경 써주고 이런 것들도 저는 왕의 업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예수님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랑 함께 왕 노릇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왕 노릇한다가 아니에요. 나랑 함께 왕 노릇하자. 너희도 다 왕 노릇해야 돼. 그게 저는 그 책임감 있는 사람의 그 삶이 왕 노릇이라고 봐요. 주변을 돌보는 그런 진정한 그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15번째, 강론하는 곳에 들어가서 대승으로 인도하고 어디든지 논쟁이 있는 곳, 진리가 설해지는 곳 가가지고는 꼭 대승이 답이다고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지금 제가 하고 다니는 그 일이 지금 유마경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 않나요? 예, 어디든 가서 대승이 짱이야. 그래서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저 지금도 욕 먹고 있어요. 초기 불교 쪽 소승 쪽에서는 아주 저를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저를 싫어하는데 이렇게 싸우자고 오진 않아요. 확실히 승복은 안 되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허술하게 이런 주장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이게 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그 정도가 어딘데요. 대승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전 실제로 이렇게 하고 다녀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말들이 그 유마가 뭐 했는지가 막 좀 실감나게 느껴져요. 16번 학당 나왔습니다. 학당에 들어가서는 아이들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어디든 학교 가가지고는요 교육받고 있는 그 교육생들을 항상 대승으로 육바라밀로 인도해줬다는 겁니다. 육악에 들어가서는
유곽이 어딘지 아시죠? 이렇게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욕망의 허물을 보여주었고, 굳이 거기 들어가서 욕망의 허물을 보여주었고 보살심이 과하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짓도 합니다. 보살은 어떤 짓도 합니다. 유곽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보살이 아닌데 들어가면요, 이게 자신의 중생성만 더 깨닫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안 되고 자의 해타가 돼서 나오겠죠. 자리 이타할 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난 무조건 나도 남도 더 행복해지고 더 이롭게 만들 수 있어라는 그 확신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또 유곽에 있는 분들도 누가 구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좋습니다. 그 유곽에 제가 안 들어가도 유튜브가 들어가면 됩니다. 유튜브 보시다 보면요, 또 욕망의 허물을 깨닫고 더 보살이 되실 거 아니에요. 저는 누구든지 각계각층 누구든 지금 뭐 인간이 그런 짓을 해 하는 분도 전 유튜브를 듣기를 바래요. 왜? 진리를 만나야 그분들도 답이 나오지. 힘들다고 진리를 멀리하면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흙탕도요, 햇빛이 비치면요 고실고실하게 마릅니다. 인간의 마음도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운 세계에 살고 있더라도 진리의 빛이 쬐면요 답이 나와요. 다 같이 지금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같이 조금씩 나아지자는 게 보살도지, 서로 정죄하고 단죄해가지고 넌 죄인이야 난 깨끗해 이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제가 요 얘기로 하면 좀 드린 말씀인 게, 한국인들이 문제가 그렇게 남 지적자라고 남 정죄만 잘해요. 저도 포함해서 다 그 얘기할 때는 막 신명나죠. 남 욕할 때는 나는 깨끗한 것 같거든요. 상대적으로 남 지적자라고 제 우리 한국인 기질이 제가 뭐라고 했는데 완벽주의, 완벽을 추구해요. 도덕적 완벽주의가 한국인들의 상당한 기질입니다. 요 기질이 무서운 게 이 기질이 진짜 무서워요. 실제로 완벽하지도 않거든요. 여러분, 중생은 절대 완벽해질 수도 없습니다. 성인들도 캐면 흠이 있어요. 이 경전에 안 써놔서 그렇지 흠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해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노비의 눈에는 영웅이 없다. 아무리 밖에서 영웅이라고 해도 우리 주인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아침에 나 깨우는 것도 싫고 다 이게 저 사람의 단점을 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눈에는 영웅이 없다는 게요. 멀리서 봐야 영웅이 있지 가까이서 보면 영웅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인들이랑 여러분 같이 지내셔도 안 맞아요. 일단 잠자는 시간 다르고 막 이러면 안 맞아요. 왜 날 배려 안 하는 거지? 일단 불만이 생겨요. 예수님한테도 불만 생길 거예요. 부처님한테도 불만이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마하리시 앉아서 막 이렇게 산매에 들어있잖아요. 제가 전기를 봤는데 마하리시 옆에서 부채 붙이는 사람은 지옥이었대요. 지옥. 지옥 중에 지옥이. 마하리시 옆에 있는 게 지옥. 더 지옥이죠. 또 몇 놈 와서 깨닫고 가요. 더 최악이에요. 나는 부채질만 하고 있는데 지들끼리 막 재미 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인간 마음이 똑같죠.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을요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은요 시시각각 이 죄성이 있어요. 탐진치 때문에 끝없이 망상을 부리게 돼 있어요. 부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존재로 인간을 상정하고 우리가 상대방을 평가하면요 털 게 어마어마해요. 뭐든지 털 수 있어요. 한국인들이 그게 진짜 심합니다. 그 위인들도 그러면, 그럼 한국인들은 위인이 되고 존경받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를 쳐야 돼요. 무조건. 아니 될 수 없는데 그렇게 돼야 되니까 저부터 사기를 쳐야죠. 저는 평생을 육바라밀로만 살았습니다. 막 이런 말 해야 돼요. 제가. 그래야 여러분이 아, 이 사람 좀 했군 이런다고. 서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가면을 쓰고. 그러다가 육바라밀에 어긋난 행동이 제가 하나라도 딱 보이면 여러분이 아, 저 새끼 쓰레기군. 저놈 쓰레기군 하고 바로 딱 버려버립니다. 한국인들한테 바로 나고예요. 하나의 흠을 잡히면 바로 나고입니다. 스카이캐슬 뭐 다 나오죠. 한국인들이 이게 심하더라고요. 완벽하게 치장하려고 하고, 우린 안 그런데 아무도. 완벽하게 치장하려고 하고 남의 사소한 흠 하나를 잡으면 바로 매장시켜버리려고 해요. 이게 사색당파를 만들어낸 기질들이라니까. 이 기질이 무서워요.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청문회만 하면 무슨 성자 뽑아요. 사실은 다 더러우면서 이걸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이 에고를 인정을 안 해요.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야라는 걸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한국이. 제가 중국이나 이런 저는 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글을 보면요 뭔가 느껴지는 그 여유가 있어요. 인정해요. 이 사람은 죄 많았지. 하지만 공이 커. 이런 말을 한국에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덮으려 그래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죄는 덮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쓰레기가 되니까. 매장되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군대에서 문제가 커지는 이유가 작은 실책에도 바로 강등당하니까. 대가가 크니까. 근데요, 저는 늘 군문화를 보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게 그 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처리를 양심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칭찬해주는 문화로 가야지. 사고 났어, 이제 별은 끝났어. 이런 문화. 그럼 덮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군에서 사고가 안 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 문화는 왜 이게 보살도의 적이 되냐면요. 보살은요, 끝없이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이걸 수용하셔야 돼요. 이런 수용부터 안 돼요. 보살은 육바람이라니까 완벽해야 돼. 그러니까 양심 어기는 짓을 하나라도 하면 그 사람은 보살 아니야. 그러면요, 그건 칠지보살도 못 해요, 그거는. 십지보살도 제가 볼 때는 마음의 어둠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 힘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실수를 하고 바로잡으면서 십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뭔 그 흰띠들끼리 모여가지고 십지 평가하듯이 서로를 평가하고 상대방한테 그렇게 보이고 싶어하고 한국인들. 그러니까 완벽한 이상을 추구하는 기질이라서 그렇다라고 제가 좋게 포장도 해드렸지만 좋은 점은 그래요. 완벽한 걸 추구한다. 이상이 높다. 좋은데 나쁜 점이 뭔지 아세요? 사기를 쳐야 돼요. 현실에서는 사기를 치고 남의 사소한 허점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남한테 그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려하지 않는다. 제기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는 작은 실수 걸렸어도 완강히 저항해야 돼요. 안 했어요. 미투도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서는 왜 제가 저렇게까지 저항하지? 저항해야 됩니다. 그거 인정하는 순간 완전 끝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생은 다시 만회할 수가 없는. 근데 만회할 기회를 주는 문화가 보살 문화 아닌가요? 인간은 다 죄인인데, 탐진치 덩어리인데. 이걸 수용하고요. 같이 놀면서 상대방 잘못 지금 당신은 성자가 아니야. 죄 지을 수 있어. 정치인들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매정하시잖아요. 저희도 매정한 소리 잘합니다만 하되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양심적으로 해보려고 하면 만회할 기회를 줄 수도 있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성자가 아니거든요. 정치인들이 도딱 같나요? 도인도 아니잖아요. 학당에 오시면 다 구급이에요, 구급. 구급한테 저희가 이렇게 매정하게 뭐라고 할 수 없거든요. 아공도 모르고 법공도 모르고 구공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가르쳐주지도 않고 평가만 해야 되는 이게 좋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할 건 확실히 비판하고 양심을 어긴 모습에 대해서는 매정하게 비판하되 마음에 좀 여유는 갖는 게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매정한 소리 하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도와줄 방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남을 비판하는 거랑 진짜 죽어버려라. 잘 걸렸다. 넌 나고다. 왜 그러냐면 한국인들이 머리가 엄청 좋은데 좁은 곳에 너무 모여 살아요. 하나만 걸리면 바로 나고 온 겁니다. 여기서는. 이 문화 속에서는 뭐 초등학교 때 뭘 못 떼면 나고 막 지금 있죠. 초등학교 때 뭐 뭘 떼야 그 의대를 간다 막 이런 거 들었는데 최근에. 황당해서 믿기지도 않지만 그거 하다 보면 또 결이 생기거든요. 이거 할 때 이거. 한국인들이 이거 진짜 잘해요. 그래서 한국인이 게임을 잘하잖아요. 게임하면 세계에서 앞서는 게 이걸 빨리 결을 파악합니다. 이 게임의 결을. 저는 그 정력으로 육바람일의 게임의 결을 파악하셨으면 다 보살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인생 게임에 그 욕심의 추구에만 적용하세요. 딱 이게 막 스타크래프트 게임 키워가듯이 초딩 때까지 영어 마스터 하나 딱 실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판은 해봤자 게임 끝. 그럼 자살. 이건 해봤자 끝인 거예요. 머리가 또 좋아서 머리가 안 좋으면 혹시나 좋을 일 있으려나 갈 텐데 머리가 너무 좋으면 빤히 보이거든요. 나 이거 할 때 경쟁자는 뭐 했다. 그럼 게임 끝. 더 해봤자 머리가 좋으니까 빨리 판을 접죠. 아시겠죠? 이런 게 맞물려가지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문화. 한국의 치열한 경쟁 문화의 배경에 한국인의 그 완벽을 추구하는 기질. 남한테 그거를 자기는 또 안 해요. 절대. 남한테만 요구해요. 남한테만 또 요구하는 이런 길. 이게 저는 양심 문화, 홍익인간 문화 아니거든요.
우리 문화는 원래 홍익인간 문화예요. 남 잘 되게 도와주는 문화인데 남은 근본적으로 실수 덩어리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인간은 실수 덩어리인데 실수 덩어리인 인간을 그 우리 철부지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보면서 자빠져도 웃어주죠. 애들 자빠지면 웃어주죠. 애들 못하면 격려해주죠. 할 수 있어. 이 문화는 다 사라지고 꼬맹이가 딱 자빠지면 너 나고 네 친구들을 봐라. 다 뛰어다닌다. 너 나고. 다시는 기회는 없다 너에게. 이런 문화로 왜 가고 달려가고 있는지 반성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 보살 문화가 들어오질 못합니다. 여기는. 보살은요. 온기가 흘러야 돼요. 남을 비판하고 하더라도 잘되라고 비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빠진 매는 살벌합니다. 이 사랑의 매가 지게바람이거든요. 자기나 남을 향하는 사랑의 매. 아니야라고 해줘야 돼요. 아니야라고 하더라도 그 내면에는 사랑이 흘러야 돼요. 자비가. 그래서 이 보살 문화를 여러분 공부하시러 지금 오셨잖아요. 이런 거 두루 고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볼 때 한국 풍토에서는 이 보살돌 닦을 수가 없어요. 한번 나고면 끝이에요. 저희가 왜 홍익당이라고 이름인지 아세요? 양심당도 가 안에 있었어요. 양심당 했다가는 바로 털릴 것 같더라고요. 양심당? 양심당 당원이 어제 길에서 침 뱉었대. 그 끝난 거예요. 그냥 게임 끝난 거예요. 이 당은 이제 쓰레기 당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살벌하잖아요. 그걸 알기에 홍익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이, 잘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홍익 정신이 중요해요. 그게 양심인 건데 너무 남한테만 그 양심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완벽을 요구하는 이 기질들이 이게 문제를 양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서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살이 돼도 보살들도 실수투성이인 중생성을 갖추고 있는 깨달음을 지향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실수하게 돼 있고 이상한 짓 하게 돼 있고 중생의 맛이 뭡니까? 돌아서서 바로 뻘짓하는 게 중생이에요. 반성, 진지하게 눈물 흘리면서 반성하고 돌아서서 다시 하고 있는 게 중생입니다. 근데 다 그래요. 근데 왜 남한테 그걸 인정하지 않냐고요. 자기의 그런 실수도 그 잘 수용하시면서 남은 또 절대 허용하지 않는. 그래서 나나 남이나 우린 중생이라는 것에서 항상 시작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른 마음 챙김과 바른 알아차림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래와 춤도 즐겼다. 유마고사 이런 마음. 노래 막 춤도 즐기고 하면서 음주 가무도 즐기면서 늘 잘 깨어 있나, 잘 자기가 알아차리고 있나도 점검했다. 재밌지 않나요? 이런 그 여기까지 지금 유마고사 이야기가 하나 끝납니다. 또 다 그 뒤에는 또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유마고사가 방편을 세속 속에서 이런 다양한 방편을 보이면서도 내면에서 끝없이 육바라밀을 지향하고 육바라밀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으로는 이 에고가 지금 중생심이죠. 중생심이고 이 참나는 보리심이에요. 그런데 이 참나 자체도 보리심의 본체가 되지만 육바라밀을 따르는 마음이 이 우리가 많은 이 에고의 마음 중에 자 참나는 CR이고 육바라밀을 따르는 마음이 이 에고의 마음 중에 51%가 되게 하자는 게 이상이 되게 하자는 게 제 주장이죠. 그리고 이게 연꽃을 피우는 거고 참나의 뿌리를 두고 연꽃을 피웁시다. 참나의 CR을 가지고 연꽃 육바라밀의 연꽃을 피웁시다. 이게 불국토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불국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면 그 세계가 불국토. 그래서 불국토 건설이 대승에서는 목표다. 그 대승에서 불국토 건설에서 이 목표의 중요한 부분은 중생심을 수용하고 중생심의 터전을 두고 불국토를 건설하지 중생심을 부정해버리면 소승으로 수행이 흐르게 됩니다. 중생심을 철저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생심의 근원이 모든 추악한 생각, 감정, 오감도 들어가 보면 다 참나에서 나온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 중생심을 껴안은 다음에 녹여내는 거예요. 불국토로 녹여내는 작업. 이게 보살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모든 추악한 부분을 부정하지 마시고 직시하시되 거기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참나의 안목으로 카르마를 경영해서 살짝 틀어놓을 수 있는 육바라밀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에서는 절대 보살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보살은 실수투성인데 수많은 실수 속에서 점점 육바라밀의 꽃을 피워가는 존재지 실수를 한 번도 안 한다면 육바람일 꽃도 안 핍니다. 그런 식으로.
그 유마경의 제일 핵심 종지예요. 김연아 선수가 안 자빠지고 피겨를 할 수가 있나요? 수없이 자빠지죠. 경기하다 자빠지고. 고수는 뭐가 다르나요? 자빠진 뒤에 쿨하게 일어나면 고수입니다. 자빠져서 막 하늘을 원망하고 이러면 하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당연히 하는 게 고수예요. 인간은 자기를 돌아봤더니 끝없이 실수예요. 그럼 남도 이해가 되죠. 남도 끝없이 실수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보살도가 이렇게 배양이 되는데 자기 실수는 또 관대하고 남은 용납 못한다거나 자기 것도 용납을 못하거나 그러면 이게 진짜 힘들어지고 꼬여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그런 문화도 바꾸는 게 양심 문화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욕심 문화예요. 그런 이런 욕심 문화에서는요 답이 안 나옵니다. 보살도가 퍼질 수가 없어요. 홍익인간이 퍼질 수가 없는 문화를 만들어 놓고는 툭하면 우리 민족은 홍익인간을 추구하는 민족이다. 그렇게 추구하지도 않으시면서, 그렇죠? 실제로 추구하지도 않죠. 이렇게 좀 유마경 보시면서 대승사상을 접하시면 여러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홍익 DNA가 좀 각성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자극을 드려봅니다. 우리의 못된 기질은 버리고, 이게 우리 천성이 아니에요. 못된 기질은 좀 버리고 그 육바라밀의 꽃을 피우다 보면 진짜 우리가 홍익 문화가 우리한테 더 맞다 하는 지경까지 분명히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한민족은 분명히 자질은 있는데 지금 너무 후천적으로 못된 습성으로 오래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남을 믿을 수도 없고 경쟁해서 지면 끝이고 하나라도 흠잡아서 남을 경쟁해서 도태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왜냐하면 관직 티오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머리 좋은 전체 엘리트들이 다 뭐만 공부해요? 과거 시험만 공부해요. 최악입니다. 합격생은 얼마 안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럼 서로 흠을 잡는 게 제일 빠르죠. 투서 쓰고. 우리 민족의 투서 문화. 아마 친척이 잘 된다고 해도 투서 쓸 거예요. 배가 아프니까. 자기 배 아플까 봐 투서 쓰는. 우리 저투 포함해서 다 그런 기질이잖아요. 우리 민족의 기질을 교정하는 게 국가적인 이런 카르마 경영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만의 카르마 경영이 아니라 같은 원리니까 국민적인 카르마의 개조 작업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늘 이 모습으로 우린 살다 가야 돼요. 계속. 네, 그런 부분. 카르마가 안 바뀌면 꼭 지같이 살고 있습니다. 꼭 지 같은 생각만 하고 지 같은 짓만 해요. 뭔가 변수가 들어와야 바뀔 거 아니에요. 육바라밀의 변수를 투입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육바라밀은 어디서 오느냐? 참나에서. 그래서 몰라 괜찮아에서 빨리 참나를 각성하시고 육바라밀로 내 삶을 조금씩 조율해보는 이게 최고의 그 보살도고 홍익인간 문화를 만들어내는 비결이에요. 그게 저기 작아 보이죠? 엄청난 거예요. 저 작은 미세한 차이가 앞으로 이 나라 국운을 바꿀 겁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 저희가 지금 어제 5만 5천 넘었어요. 지금 이제 뭐 6만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아무튼 5만 5천을 넘었어요. 5만 5천 한 명 될 때 제가 6만이다. 10만을 올해 목표로 하는 게 이게 카르마 바꾸는 겁니다. 카르마. 왜 제가 숫자 올라가는 게 기쁘냐? 광고 수익이 늘어서 이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51%는 이상은 와, 이 나라 진짜 바뀌는 거 한번 볼라나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강의 들으면 분명히 머리 좋거든요. 한민족이 이해하면 무섭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막 아마 이제 이해하고 나면요 전국에 막 돌걸요. 육바람을 빨리 하는 실천 팁 막 족보 돌고 할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또 막 또 공유하고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남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남한테도 막 이렇게 막 이론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연계고시 합격하는 비결, 빨리 보살되는 비결, 게임 파해법 찾듯이 금방 찾아내서 또 치고 올라갈 거예요. 저도 아마 한국인이라서 지금 유불선 합쳐서 연계고시 그 최고 그 빨리 그 승급하는 법 이런 거 제가 만들어내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국 필요 이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이 문화가 지구에서 엄청 귀한 게 이 문화에서 만약에 보살도 되는 답만 알아내면 결국 인생 게임에서 레벨 올리는 법이 나와버리면요. 전 인류가 따라할 수 있어요. 한국인들은 또 가르치는 거 좋아해서 전 세계 나가서 지도하고 다닐 겁니다. 지금 그 역할을 티벳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불만이 그건 거예요. 티벳 불교 배워가지고는
일시적인 이한책은 돼도 근본적 답이 안 나와요. 내가 보살이 안 돼요. 보살을 숭배하는 사람은 돼도 내가 보살될 생각을 못 해요. 그걸 이 한국인은 그러면 재미없죠. 내가 해야 신명이 나죠. 한국인 좋은 게 신명 나면 뭔 짓도 할 사람들입니다. 신명 나면 뭔 짓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신명나게 만들어주는 문화를 한국인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나지 못하게 하면요, 한국인은요, 축구도 신명 안 나면 점수 다 줘버려요, 그냥. 다 가자라. 그래서 5대 0, 뭐 이렇게 칩니다. 그냥 앉아요. 나 풀이 죽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줍니다. 난 지금 기분 아니다는 걸 확실히. 근데 기분 나잖아요. 5대 0으로 이길 수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신명이 난다는 게 우리 안에서 참나가 들썩여서 신바람을 통해 내 안에서 육바람이 날 끌고 가는 상태가 신명난 상태예요. 그 상태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한국인은. 그것만 이끌어내는 그런 리더들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살들이 많이 나오면 지구에 지금 할 일이 커요. 한국인이 해줘야 돼요. 전 세계에서 답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답을 내줄 그 사람들이 대승을 가지고 홍익인간으로 나라 세운 데가 대승이 제일 전문성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고향반들이 대승에 대해서 답을 내주면 대승 안에서는 대승 기독교 유교가 다 하나가 되거든요. 다 한 철학이라 그대로 인류를 바꿀 수 있는 어떤 희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일조하려고 유튜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 유튜브가 제일 각광을 받더라고요. 정치인들도 다 유튜브 하느라고 지금 정신없어요. 유튜브에 지금 다 모입니다. 이 정보의 바다예요. 다 뛰어들어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나름 자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한 7년, 8년, 7년 정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성과물이 열매가 거둬지면, 과보가 나타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또 유튜브 작업에도 되게 저희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구독자 수에 아주 일희일비하고 있죠. 어제도 다 모여서 54,999 말이야. 왜 하나가 안 느는 거야? 이게 그 재밌죠, 이렇게. 이게 의미도 있는 일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큰 꿈을 꾸고 있어요. 올해 뭔가 과보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희가 7년간 유튜브에 공들인 과보가 나타날 것 같은 자꾸 이 예감이 와서 열매가 지금 익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좀 더 신나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런 이런 정보도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5분 쉬었다가 다시 유마거사의 또 방편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